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월북으로 결론낸 데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눈치를 봤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당은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고 받아쳤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해경과 국방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재작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발생 당시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업무 처리가 적정했는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여야는 또다시 정면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월북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진상을 왜곡한 경위를 조사하겠다며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을 정조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저자세가 결국 북한 눈치 보기를 자국민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수준으로까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어 진상규명을 위해 대통령 기록물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이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공개가 가능한 만큼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을 압박한 겁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전 정권 지우기 시도에 대해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할 생각이 없는데. 북한이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까지 한 일 아닙니까? 그럼 오히려 그건 북한 눈치를 본 게 아니라 북한을 굴복시킨 거잖아요. 이어 정부가 판단을 뒤집은 명확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사건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하는 게 아닌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신구 권력 정면 충돌 양상으로 이어지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정치권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SBS 김학휘입니다.